서울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16일 개막을 시작으로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제 행사로 규모를 확대하고 한강 일대 수변과 어우러진 76개의 다양한 정원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진종 기자가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박람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7호선 자양역,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투어. 서울의 마스코트 해치가 시민들을 반깁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서울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로 규모를 확대해 돌아왔습니다. 약 6만 평에 달하는 뚝섬 한강공원은 박람회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서울의 대표 공간인 한강을 중심으로 꽃과 수풀이 어우러진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학생과 시민, 외국인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 속 웅장한 돌덩이 주변에 아기자기 피어오른 보랏빛 꽃들. 소음과 공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연에 집중할 수 있는 도심 속 보석을 표현했습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조각조각 모여 일궈낸 정원은 하나의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한강 수변을 대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박람회 규모에 놀라고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반하고 행사장 곳곳을 채운 정원 작품으로 가족과 연인 방문객들의 발길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뭔가 유명한 이런 정원 조경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서울 대표 정원인 한강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게 예쁘고 의미 있는 것 같고 각각 정원 둘러보면서 뭔가 의미를 파악해보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꽃들도 좀 많이 알게 되고 이름도 써 있어서 그런 걸 알게 돼서 좋고 또 다양한 정원들을 보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정원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야외 수영장이 있던 공간엔 다양한 꽃씨 모종과 정원용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가든센터를 조성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엔 시민 체험 부스로 채워졌습니다. 꽃차 시음과 화분 가꾸기, 천연염료 염색 체험 등 서울 시민 정원사들과 함께하는 힐링 코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크게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시민 정원,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재밌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또 뭐 화분을 심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꽃차를 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씨앗을 또 관찰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또 예약을 받아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또 신청하신다면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이 품고 있는 매력은 물론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전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6만 평 뚝섬 한강공원은 박람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시민들을 위한 대정원으로 변신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